쇼미더팅의 송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원이요. 짠! 코르그에서 나온 매트로 튜너 TM60. 네, TM60입니다. 4만 500원, 이런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연습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리우죠. 더 커진 화면에서 튜너하고 메트로놈을 동시에 표기가 가능한 그런 메트로 튜너입니다. 코르그 TM 시리즈가 이제 개편되었는데 최신 이 60, TM60 모델은요, 튜너하고 메트로놈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더 큰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좀 더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전 모델 TM50보다 1.3배 정도 이 모니터가 더 커졌어요. 네, 그래서 시야성이 좀 더 나아졌다는 점이 되게 특이점이고요. 배터리 수명도 더 향상이 됐다는 것도 특이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헤드폰 셋이 있죠. 헤드폰으로도 메트로놈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인풋 단자에 이제 오우잭이나 아니면은 CM200이라는 콘택트 마이크를 악기에 이렇게 연결하면요, 더 정확한 튜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관악기나 이런 쪽에 이렇게 마이크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마이크가 있대요.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튜너만 지금 제가 껐잖아요. 튜너만 온 했어요. 네, 이 상태에서 메트로놈 온이 여기 있어요 하면 바로 오른쪽에 메트로놈까지 같이 표기가 돼요. 그래서 튜닝을 하면서 이렇게 튜닝을 하면서 여기에 메트로놈이 같이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튜닝이 돼요. 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그냥 메트로놈은 탭템포에 자, 헤드폰으로 메트로놈을 들으면서 튜너를 따로 켤 필요 없이 두 가지 한꺼번에 온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메트로놈 하면 템포 조절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탭 템포가 있어요. 나 130으로 맞췄다. 그리고 여기 비트가 지금 4비트로 되어 있는데요, 3비트, 2비트의 비트의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튜너에서는 캘리브레이션 노트가 여기 이걸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튜너 사운드, 네, 여러분들이 맞춰서 사운드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어두울 때 밝게 보여주는 그런 안에 불빛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오, 이게 되게 복잡해서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설명이 진짜 많이 되어 있는데 딱히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써다 보면은 정말 쉽게 여기 다 보이거든요. 직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버튼들 때문에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볼륨 컨트롤도 있어서 여러분들 메트로놈이나 아니면은 튜너의 볼륨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는요, 딱 세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거치대가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거치를 할 수가 있죠. 진짜 조목조목, 요목조목, 모든 걸 다 넣어 있는 그런 메트로 튜너라는 거를 저는 확신을 하고요. 코르그, 와, 진짜 굉장히 세심하네요. 여러분들의 연주력 그리고 연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런 메트로 튜너인 것 같습니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